할렐루야. 신은이 우리는 교회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은 새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곤 합니까? 저는 항상 그래왔듯 작년의 마지막 그리고 새해의 시작에는 지난 내 1년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1년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곤 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가 바뀌는 이 1월의 시작, 이 새해의 시작에는 많은 각오와 계획을 세우곤 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각오하는 이유는 각자가 가진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는 꿈과 목표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사실 말로는 전도사님, 전 꿈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라고는 할수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 안 해본 친구 있나요? 10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하곤 합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꿈을 위해서 이런 목표를 세워야지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도 하고 계획도 세우며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곤 한다 생각하죠.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어떠한 선택입니까? 미래의 나의 꿈을 위한 지금의 선택들이겠죠. 예를 들어 의사가 목표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해야 할 공부는 무엇입니까? 수학이나 과학, 이런 의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관련된 공부를 해야겠죠. 다른 이런저런 과목도 공부해야겠지만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성적이 잘 나오기 위한 방법의 선택, 효과적인 공부법을 위한 선택, 여러분은 수많은 눈에 보이는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의 꿈을 위해 노력하곤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곤 하지 않습니까? 예. 웃는 소리로 공부냐, 게임이냐. 여러분은 매일같이 이러한 갈등을 하면서 선택을 할 거예요. 공부를 안 하자니 부모님 잔소리에 시험 성적 걱정에 온갖 걱정은 들 것이고 게임을 안 하자니 내 삶이 너무 지루할 것 같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합니다. 어떤 것이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는 매일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는 삶을 보냅니다. 이러한 선택들을 올바르게 잘 해야지만 나의 미래가 안정적이고 올바르게 또한 나의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택은 매우 신중하고 싫든 좋든 여러분 학생에게 공부에 학업을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뒷부분인 잠언 4장 24절에서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말을 피하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 앞만 바라보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에 시선을 두어라. 너의 발걸음을 곧게 하고 내 모든 길을 곧게 하여 안전하게 행하라. 곁길로 벗어나지 말고 내 발을 악으로부터 멀리하여라. 아멘. 방금 읽은 것을 잘 보면 먼저 거짓말, 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라봐라, 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발걸음, 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입과 눈, 손발, 모든 신체 기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23절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앞에, 모든 행동에 앞서서
그 모든 중심에 마음을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길, 여러분의 꿈과 목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갈 때 제일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않나요? 마음을 잘 지켜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건가? 마음 흔들리지 말고 좋은 성적, 좋은 직업을 가지라는 건가?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듯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마음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부정적이고 잘못된 마음들이 들어서게 된 것이죠. 이런 마음이 들어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의 하루 속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입으로 내뱉고 짜증과 비난의 눈빛으로 다른 친구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주변 친구들이 여러분이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지 않나요? 그 친구가 그 친구를 싫어하지 않나요? 부족한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주 급한 일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일이 안 풀릴 때 마음 한켠에선 짜증이라는 잘못된 감정이 생겨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짜증을 입으로 표현하곤 하죠. 아 짜증나, 아 싫어, 아 열받아.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입으로 말하곤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정말 빛의 속도로 표현되곤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은 이런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부족한 마음, 우리의 하루 속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을 갖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 않죠. 어떻게 짜증이 나는 상황인데 짜증을 안 냅니까? 어떻게 화가 나는 상황인데 화를 안 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긍정적인 감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날 때 긍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그 순간의 선택이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해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공부를 할 때도 선택을 합니다. 이것저것 선택을 하죠. 참고서도 선택하고, 학원도 선택하고, 볼펜도 선택하고, 이것저것 공부를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주 잘 선택을 하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그 감정,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감정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을 즐겁게 해보자, 공부하는 것을 재미있게 해보자, 이런 긍정적인 마음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공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이 직접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 이 감사함으로 시작하자. 이 하루를 즐겁게 보내보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여러분의 그 힘든 학교 생활,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는 언제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켜라. 긍정적으로 기쁨을 누려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적이고 잘못된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고 말씀이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기쁨으로 누리면 됩니다. 어려움과 걱정, 근심 같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들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선택이 어렵다면, 긍정적인 선택과 긍정적인 반응이 어렵다면 그토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긍정적으로, 제가 기쁨으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보살펴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하루는 달라질 것입니다. 매일 지겹고 따분한 그러한 공부, 그러한 학교생활, 걱정되고 근심되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면서 긍정적인 감정과 반응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시간은 달라질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이 모든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와닿을 것이고 하루의 시간이 행복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떠한 것보다 먼저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사랑과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말들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하루에 감사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기쁨과 행복의 감정을 선택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